침실 같아요? 어우 촌스러. 침대. 침대 한번 봅시다. 어, 약간 디자인이 있는 연한 파란색 담요야. 누군가 침대를 정리했거나 흩뜨려 놓았어. 담요 밑엔 침대 덮개밖에 없어. 재밌고 재미없군. 그래요. 비계를 만들어 볼게요. 봐봐, 두 개가 서로 붙어 있어. 이게 비계 밑에 저번에는 막 열쇠 같은 거, 아 열쇠가 아니라 쪽지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아 더블 침대인가봐. 어 뭐야? 너의 얼굴 풀키고 있냐? 어 다시 열난 거니? 너 괜찮아? 여기 잠시 누울래? 난 괜찮아. 그거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 이 발랑 까진 기집애가. 어? 야, 너 진짜 괜찮냐? 진짜 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구나. 진짜 어. 웃기다. 물 있어요? 아, 물이 들어가 있는 병이라. 여긴 침실이고. 일어나면 항상 목이 마르니까 저렇게 둔 것 같아. 알겠지? 어, 내 목도 마르지만 긴장됐기 때문일 거야. 그래, 많이 달렸으니까. 그리고 땀도 났고. 준피 같이 샤워할래? 와! 농담이야.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어. 이미 내 브레인은 작동하기,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어, 내 목도 이미 말랐어. 어쩔 수 없어. 어. 자, 여기 벽에 액자 있어요? 아, 이건 그림이 아니네. 지도? 지도인가? 어. 어, 이건 배의 내부 지도 같아. 오, 대단한 발견이다. 굉장히 유용할 거야. 우리랑 같이 가져가자. 오, 됐어요. 아, 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 맵 스크린. 스토리 구간에서만 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 지도 화면을 띄운 동안 배의 선충 구조를 검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 스토리 진행상 더 전개될 것이다. 네, 그래요. 아, 선충의 초록색 부분을 누르면 위쪽에서 본 방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군. This ship is bigger than I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 같아, 이 배는. Yeah, it's probably about 900 feet. 아마도 900 피트 높이인 것 같아. 준페이가 지도를 볼 줄 아나 봐요. 이게 그 막 축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대충 보고 계산을 이렇게 빨리 했어요. 멋있다. 직업이 대충 알 것 같아요. Must be one of those fancy cruise ships. 어, 뭐 일종의 비싼 크루즈 쉽인가 보지 뭐. Of course, it doesn't really look like a cruise ship. 어,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Everything in here is really retro. 여기 있는 거 완전 just some 구식이야. Sort of style 심지어 choice, 일부러 그랬다 할지라도 너무 구식이라고. Do you remember what Zero said? 너 제로가 말한 거 기억나? 1912년 4월 14일에 유명한 배인 타이타닉이 빙상과 부딪혔다. 2시간 40분 동안 떠있던 후 그것은 북극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지. 이거랑 타이타닉이랑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니? That's a good point. 좋은 지적이야. I doubt he would have mentioned it if 그는 there wasn't 이유가 있었다면 말했을 거야. Do you think this boat is 이 배가 그 뭐 진짜 타이타닉이냐 타이타닉 짭이냐 그러는데 타이타닉 이미 가라앉고 없으니까 타이타닉 짭인지. A replica of the Titanic? 타이타닉 짭이라고? A replica? 짭. Yeah, you know. Like 그래, 너 알듯이 뭐 실제 보트의 복사판. Who on earth would make something like 그걸 왜 만들겠냐? Fans. 팬들. Crazy Titanic fans. 열성 타이타닉 팬들. No way. 설마. Do you even know how much money that would take?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No idea. 모르지. But all they've got to do is break even. 근데 그들이 해야 하는 건 부순 것뿐이야. Break even? 심지어 부셔?
Yeah, they could use it as a cruise ship. 그래, 그걸 크루즈선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Climb aboard a piece of history. 역사의 한 조각을 올라서서 부활한 타이탄을 타고 세계를 누비는 거야. Hell, with marketing like that, they probably have more customers than they know what to do with. 아마도 예상한 여행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있을 거야. Do you really think people would want to ride on a ship with such an ominous past? 너 정말로 사람들이 그런 불길한 걸 탈 거라고 생각해? It's the site of the 그건 역사상 최악의 사고였다고. 1,5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어. I wouldn't be surprised 거기에 if you get 가기만 해도 just for going. 저주에 걸릴 수 있다고. A curse, huh? 저주? Jumpy, 준피, do you believe in that sort of 너 저런 thing? 거 믿어? You know, 너 뭐 저주 같은 거 있잖아. 안 믿는다고 하죠. 제가 믿는다고 했나요? 아니요,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 네. 더 이상 동조하기가 어려워요. 네. 참을 수가 없습니다. 폭발! Sorry, but I can't really say I believe in that kind of stuff. 미안한데 난 그런 거 안 믿어. What about you? 너는? No, I guess that's kind of a dumb 뭐 question. 뭐 바보 같은 질문인 거 아는데 너는 yes, 어때? I do believe in curses. 나는 저주를 믿어. In fact, 사실 I think it was a curse 나는 그게 타이타닉 침몰한 이유라고 봐. What? 뭐? A curse sank the Titanic. 저주가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거야. The curse of the Egyptian mummy. 이집트 미라의 저주지. Supposedly, 예상컨대 타이타닉은 설교자 아몬라의 미라를 싣고 있었어. 이건 피라미드에서 훔쳐온 거지. 그리고 미라는 역사를 갖고 있어. 너 현대식 관이에요? Everyone involved. 그것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죽을 맞은. 이봐,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없어. 관을 열어본 이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Haven't you ever heard that? 들어봤어? 처음 들. 금시 초문인데요. So you're saying the Titanic sunk because of that curse? 그러니까 너 타이타닉이 저주에 걸려서 침몰했다는 거야? That's right. 맞아. That's stupid. 멍청한 소리. 안 믿어. It's true. 사실이라고. How can you be so sure? 어떻게 그렇게 너 확신하니? That mummy wasn't just a mummy. 저 미라는 그냥 미라가 아니었어. It was. 그건 정말로 미스테리하다. Totally unbelievable. 완전 믿을 수 없어. What is so unbelievable about? 뭐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건데? Well, supposedly, she was really pretty. 그녀는 정말 예뻤어. Pretty? 예뻐? Yes. 그래. But she was a mummy. 근데 그녀는 미라잖아. That's right. 맞아. She wasn't all shriveled up. 그녀는 쪼글쪼글해지거나 썩지도 않았대. 그녀는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 Oh, okay, I get it. 알겠다. 그런 거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거 사람의 몸이 일종의 왁스로 변한 건가? 그 속에 있는 지방이 일종의 양초 왁스처럼 변한 거지. 똑똑하네. 그러니까. 응. 그래. 빈호화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어? 또 그게 아니야. That's not it. 그게 아니라고. 그녀는 왁스가 아니었다고. Then what was it? 그럼 뭐였는데? They say 그들이 말하길 그녀는 냉동되었던 거야. What? Frozen? 뭐 냉동 이런 개소리 하면서 게임을 진전시키지 그러니까 않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빨리 게임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잡담하고 있어요? 응. That's right. 맞아. 완전히 꽁꽁이 얼어 있었대. You 너 그 사람 신체는 60%가 물인 거 알지? 그 물이 모두 그 물이 모두 얼린 거야. 전해지는 바로는 그게 발견된 날부터 타이타닉이 실릴 때까지 얼려져 있었대. 다했습니다. 설사 그게 사막에서 왔는데도 녹지 않았대. 뭐죠? 몰라요. That's crazy. 미친 소리네. 맞아. I think so too, but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아마도 맞는 소리일 거고 우리는 전에 그럴 거라고는 몰랐잖아. I didn't know. 내가 몰라? Yep. 아마 Maybe it's common sense to eat shaved ice in the desert. 빙수를 먹는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얼려져 있는 거지. 이거 사실 번역하면서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네. 전혀 모르겠는데. that seems 아니 그거는 사실이기엔 너무 멍청한 이거 소리야. 이거 오타 같죠? 맞는 소리 같은데요. 나 이런 거야? 아니. But maybe it isn't. It just appears that way because you didn't know it. 네가 그렇게 true. 그게 진실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저 달관한 미소. Well, yeah. 그래. 쩝쩝. Ice that doesn't melt even in the desert? 사막에서 녹지 않는 얼음이 나. 그런 게 실제로 있긴 해?
아니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더 이상 얼음의 형태가 아니겠지. 뭘 진지하게 생각하냐? 그냥 여기 화장대가 있어요? 네. 볼까요? 서랍이 있어요? 뚜껑 열면 열쇠가 나옵니다. 드레스가 나와요. 됐어요. 뭐 두 개나 생겼어요, 아이템. 네. 그리고 이건 이건 거울이야. 이거는 거울이야. 그리고 쟤는 머리 손질하고 있네. 쟤가 뭐 하는지 알긴 할까? 아, 지금 얘가 머리 손질하고 앉아 있다고요? 야. 그거 할 시간 없어. 이리 와. 너 그렇게 잘 보일 사람 없다고. 있거든. 누구? 뭐야? 왜 갑자기 조용해? 잊어버려. 준피. 준피 눈치 없네. 준피 아닐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예. 네. 뭐지? 자, 문 열고 나갔어요. 자, 이제 이동할 데 없으니까 다시 여기 가서 요쪽 문 열고 갑시다. 준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나 로터스의 방으로 갈 거야. 왜? 왜라니? 난 그냥 그들을 체크하러 간 것뿐이야. 그거 뭐 문제 있냐? 아니? 빨리 돌아와. 그래. 나머지는 너한테 맡길게. 그래. 왠지 갔다 오면 자고 있을 것 같아. 나한테 맡겨. 좋아, 다른 방으로 가서. 아, 이쪽 방에 또 이게 있네요. 액자가 비어 있어요? 네. 하얀 패턴이 있는 타일이 있네. 그래요? 까만색 타일. 똑같은 그림일 것 같은데. 이 액자 안에 사각형 타일이 있다. 꽤나 단단히 붙어있어. 떼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군요. 아이고 미안해요. 두 번 누르면 안 되는데. 이거 나머지 조각 찾아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쪽 방이랑. 또 쇼파 있어요? 야, 이것 좀 봐봐. 꽤나 좋은 소파야. 그러게. 가져갈 수 없어서 슬퍼. 이 얘들 다 뭐 감정사야? 그러게, 얘네 왜 이렇게 물건 좋아. 이거 장식장이다. 한번 보자. 이 판들은 비싸 보여. 한번 볼까? 문 안 열리고 열쇠 한번 써볼까요? 네. 된장. 이거 아닌가 벼. 그럼 근처에 다른 게 있겠군. 아니라면 우리는 열 수 없을 거야. 그래. 여기 총화 있어요? 네. 우리 성냥이 있었죠? 네. 뭐 이렇게 대조되는 게 있나 봐요? 촛대와 양초. 번거롭군. 캔들. 이거 두 개 합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점점 이제 이쪽 방. 야, 준비. 이거 꽤나 캄캄한데, 이 방? 뭐 불 밝힐 거 없냐? 불 밝힐 만한 것. 있어. 이거 아이템. 이거랑 콤바인. 액션. 아, 알겠다. 이 성냥을 양초를 켜는데 사용하면 불이 켜진 촛불이 돼. 야호. 좋아. 이 양초에 나오는 빛으로 저기를 잘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들고 있기엔 너무 뜨거워. 내려놓고 싶어. 아니, 근데 촛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뜨겁다 그러죠? 드레스에 놓지 그러냐?
저 과장 때 저기는 평평하니까 떨어지진 않을 거다. 오, 예, 좋은 생각이다. 야, 여기 밝다. 이제 잘 볼 수 있겠다. 그러네요. 여기 네. 서랍 열 수 있을 것 같아. 네. 잠겼다. 아이템 씁시다. 아, 한번 보자. 됐다. 예, 됐다. 그 조각이 있어요? 조각 먹을 것 같죠? 판, 네. 자, 여기 돌면 매우 어둡지만 여기 뭐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슈트 케이스 같은 게 네. 있어요? 커튼을 얻었어요. 나중에 언젠가 쓰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두 개의 베개가 쌓여져 있네. 오. 오. 쌓여진. 이게 말장난인 네. 것 같은데 우리 모르겠죠? 모르죠. 우리 막 그렇게 센스쟁이가 아니고. 그건 말장난이냐? 이것도. 야, 진정해. 아, 그러고. 어? 어? 뭐야? 왜 갑자기 어두워진 거야? 아마 너 양초가 꺼졌나? 우리 한번 가보자. 양초 완전 빨리 타요? 네. 배터리 닳는 것처럼. 혹시 사람도? 아, 내가 맞아. 초대 위쪽이 약간 아니야. 아, 장식대 위에는 초가 녹은 촛대가 있다. 야! 이거 뭐야? 촛대 위쪽은 약간 이상해 보인다. 너가 맞아. 이거는 너무 울두투두래. 아, 열쇠네요? 와, 와. 이 열쇠를 쓸 수 있는 곳이 없어. 뿅. 이 촛대 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좋아! 열렸다! 좋아! 그걸 열어! 이거 득할 수 있지? Hey, Junpei. You got a minute? 야, 시간 있냐? 응? 어? Here, take this. 이거 가져가. A bookmark. 어? 책갈피. What is this for? 이런 거 왜 줘요? Do you want me to read? 이거 뭐야? 나보고 책을 한 거야? 나 쿠션 사이 소파에서 찾은 거야.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져가 보지. 아니, 안 주우면 되지 왜 주는 거예요, 이런 거? 거지, 그, 왜 내가 이걸 갖기를 원하는 거냐? 하. You know what I hate most in the world?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I got four things. 네 개야. Hope, faith, love. 희망, 신념, 사랑, 운을 가장 싫어해. Hope, faith, love, and luck. 희망, 신념, 사랑, 운. Damn straight. 맞아. And you hate these things? 이걸 싫어한다고? Yeah, you got a problem with 그래, that? 그래, 문제 있냐? Not really. 아니, 근데. What does a bookmark have to do with any of that? 이거랑 책갈피가 무슨 상관인데? Well, see. Each leaf on the four-leaf clover has a meaning to it. 네 글로는 의미가 okay? 있다고. 그리고 그건 이 네 가지 단어랑 연관이 있어. 꽃말이라고. Well, 그거 뭐 꽃은 아니겠지만 그래. 입말이라고 하자. 되게 정상적인 인간이 없어요. 없어요. 다 중2병 걸린 것 같아. 입말. Hope, faith, love, 희망, 신념, 사랑, 운. The meaning of the leaves on a four-leaf clover. 네 잎 클로버의 뜻. So, yeah. 그래. I want you to take. 그러니까 okay? 내가 가져가. Just touching it. 알겠지? 그거 만지기만 해도 소름 끼쳐. 아, 지 주워 놓고서는? Take the damn thing, alright? 그 가져가라고 알겠냐? Here.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제발. 이제 시간. 아, 이 뚱뚱이가 이 물개가 왜 이러나. 진짜 우리 물개.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Take it. 가져갑시다. 싫어하니까 right, 내가 sure. 나 착해.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가져갈게. 오. 야, 이제 좀 괜찮다. That thing was a real pain, you know? 정말 괴로웠다고. 어제부터 왜 그래? 빙은 왼수입니다. 네. Do you really hate those four words that much? 너 정말로 이 네 단어가 그렇게나 싫어? Yeah, well, they can all betray you. 그래, you know? 그것들은 널 배신한다고 알아? 여기에 아마 이 게임이 원리가 그걸 거예요. 배신자 게임 같이 이 숫자를 맞추려면은 누구 하나를 배신해서 죽게 만드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게임의 룰조차 설명이 안 나왔죠? 게임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아주 초초반이라는 거. Hope, faith, love, 희망, 신념, 사랑, 그리고 내 운명조차. Well, that's not my only.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What? 뭐? That's not the only reason I. 그것만이 내가 네잎클로버를 싫어하는 이유가 아니라고. I just can't bring myself to life. 그냥 숫자사가 싫어. What? Worried about the four horsemen? 뭐 너 네 명의 마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야? 그냥 포고스맨이라고 있죠? 그 뭐지? 이것도 약간 성경 관련된 거 같지만 저는 저도 그것에서 봤어요. 엑스맨에서 아포칼립스에서 포고스맨. 아, 아, 야. 그냥 그건 멍청하다고. 아마 나무계 시대는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했겠지만 지금 21세기야. 난 21세기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입말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 약간 모욕적이야. Then why do you hate four so much? 그럼 너 4가 왜 그렇게 싫은 건데? 그건 덜 떨어진 숫자니까. 최고도 아니고 최악도 아니야. 그게 그 이유야. What?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9 is a way better number. 9가 정말 괜찮은 숫자라고. 이거 중국에서 9가 되게 완벽한 숫자죠. 8 아니에요? So what if it's last place, right? This is not some lame ass middle number. 어? 어? 잃어버렸다. 아,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소라면 최소한 멍청한 숫자는 아닌 거지. What are you? 너 뭐니? 너 뭐냐? You play? 놀래? Play. 놀아?